이책말고는또없죠예있어요오늘은못할거다아니오늘이것까지올때채워야지시간을메꿔야죠그래서부정물도설법한다는것이이걸보면이해가되죠예설법이라하신데나유심의도리가법안이요법성법계가바로유심이거든그러면내나유심하고둘이아니기때문에지수하풍공까지가다유심에서나왔기때문에그것도설법이가능하잖아요무정물설법도별로어려운게아니라요저선풍기돌아가는것도다설법인데사람들이이해를못해가지고중생은몸이각각달라서마음을따라서분별로일어났으니그와같은세계의가지가지세계종들이다업으로말미암지아니함이없다만중생이몸도다르고마음도마음쓰는것도다르고세계의또자기가살고있는세계도또가지각색으로다르지않아요저놈의것이저파리들이나저놈똥벌거지들은말이에요어째서똥이좋다고똥쇠에서꿈틀꿈틀한거기서살고한세상즐기고거기서재미보고사냐고말이에요업이달라서그렇죠우리는똥속에다넣어놓고살라면못살겠는데비유컨덴도사를보며가지가지빛깔이차별된것과같아서도사는부처님이라요부처님을보는데중생은업에따라서부처님의몸에빛깔이달리보입니다부처님을보지못하는사람도있고어떤사람은업이중한사람은부처님이시커먼껌장같이 숯덩어리처럼보입니다연탄재같이어떤사람은또이제업이좀나은사람은백은색으로보이기도하고어떤사람은순금색으로보이기도하고그보다더잘본사람은순금보다더휘황찬란한불가사의미묘한장엄색으로또보기도하고귀신론에보면은부처님에게는무량색무량호무량장엄이있다고그랬죠그렇게볼줄알아야되죠순금겨우지금저런정도는겨우황금색으로표현한거죠무량색이있어요오색보다는더한부처님은몸에는무량색또는무량호또는무량장엄한량없는장엄이있다는거예요부처님에게는이런빛깔이있어요저렇게보살의저도십지지상보살은이렇게도보죠더나아가면부처님몸의모양이없는것까지도봐야돼요범소유사인계시허망이니약견재상비상이면직견열애라고더나아가서는부처님은무량장엄무량상호무량상무량호이것도두가지가나와야되는데한가지만해놨고부처님에게는한량없는몸에빛깔이있고한량없는몸매가있고한량없이좋은것도있고한량없는장엄이있고더나아가서부처님을제대로또잘보는업상을초월한그런사람은부처님상이없는거그것도알게돼요부처님은상이없잖아요본래가법성원흉무이상그자리는그래서약이색견아이음성구화하면시인행사도라빛깔로보거나음성으로부처님을찾으면은부처님을못본단말이에요이상까지도응견이상이나부처님이상을
따라한 것까지도 등이 보아야 이것은 최고 보살이죠. 최고 보살은 그렇게 봐요. 이 자리는 법친 자리죠. 법친은 이상이죠. 이것은 보신 화신이라요. 무량색, 무량상, 무량호, 무량장엄. 그러니까 도사를 보는데 가지가지 색이 차별한 것은 아까 저 화신 같은 거 볼 때 업력에 따라서 중생의 자기 보는 소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이듯이 달라가지고 모든 세계를 보는 것도 또한 중생의 치명을 따라서 마음씨를 따라서 세계를 보는 것도 또한 그렇다. 중생 마음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것도 차별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일체 세계의 끝에 세계의 둘레에는 한계점에는 뭐가 있냐면 두루 연화망으로 두루 분포했어요. 연꽃으로. 저런 연꽃 같은 것으로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지 온양이 가치를 아니해서 장엄이 모두 청정하며 저 모든 연꽃의 망에서 세계망이 다 안주한 바라. 가지가지 장엄된 사실이며 가지가지 중생이 살며 삶이라 혹 어떤 세계 가운데는 험악하여 평탄하지 못하니 우리 지금 사바세계가 그렇죠. 우리 지구상에 지금 산이 울퉁불퉁하고 언덕이 높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데 경전에 보면은 땅이 평탄한 것을 더 좋게 했죠. 한국에는 그 도시에 평지가 땅값이 비싸고 높은 고지대는 땅값이 낮듯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했죠. 혹은 어떤 세계 가운데는 험악하여 평탄하지 아니하니 중생의 번외로 말미암아서 저에 대해서 그와 같이 본다 말이에요. 치법이 평등하여 우유 고한데 이 법은 평등해서 고화가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고화의 높고 낮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한 업과 그러한 몸과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는 세계가 높고 낮고 그러죠. 잡념과 미청정한 한량 없는 모든 세계의 종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 생겨서 보살의 힘으로 가지 않은 바도 된다. 중생의 업력으로 마음으로 생긴 세계도 있고 또는 보살의 그 원력으로 가지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또 원력으로 되기도 하고 혹 어떤 세계는 잡념하고 미청정하니 잡념은 애토고 청정은 정토지요. 이것이 모두 다 업력으로부터 일어나서 보살이 그런 중생들을 다 교화할 바냐. 어떤 세계만은 어떤 세계는 광명을 놓아서 그 세계는 막 광명이 눈부시해요. 이구보로 이루어진 바 그 세계가 떼떠나는 보석으로 다 되었어요. 흙이나 모래자갈로 된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로 묘하게 엄식하니 여러 부처님이 그 세계에 가서 그 세계 중생들을 모두 다 하여금 청정케 하며 낱낱 세계종 가운데 겁이 타서 불가사의하여 겁수란 말은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파괴될 때 불로 심판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세계를 태우는 겁니다. 규겁에 세계가 파괴될 때는
그때 교겁이라요. 그때는 불이 나가지고 세계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겁소라고 표현합니다. 겁소. 겁이 탄다. 지금은 겁소도 안 됐는데 원자학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놈 초토가 될 정도 되죠. 사람이 그것도 빨리 단축해서 빨리 그냥 세계가 크게 변화를 하도록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한 것이 죽을 교를 살 교를 내는 게 아니라 죽을 교를 내고 있잖아요. 김일성도 틀림없이 어떻게 빨리 죽도록 아마 그런 거 주위 여건이 그렇게 되었던가 봐요.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건데. 이구보로 만들어진 마라. 가지가지로 묘하게 음식을 했으니 여러 부처님이 청경케 하며 낱낱 찰중 가운데는 겁이 타는 것이 불가사의해서 나타난 바가 비록 폐하거나 좋지 못하나 그 곳은 항상 견고하며 법화경의 열의 수량품에서 말한 것처럼 중생들의 그 세계는 불타서 다 없어진다 해도 부처님 그 정토 그 세계는 불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죠. 상주 불멸한 것을 말한 거죠. 중생의 업력을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 국토를 출생하여 풍륜과 미수륜에 의지하여 있다만 세계가 허공에서 풍륜, 수륜, 토륜, 금륜 뭐 이렇게 해서 세계가 형성되어 있죠. 풍륜이 내나 공기죠. 이러다 이제 못 하겠네. 언제 이거 다 할까? 많이 남으면 내가 빨리빨리 할 걸. 세계 법이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사실은 생기는 것도 없으며 또한 다시 없어지고 파괴된 것도 없습니다. 낱낱 중생은 마음 생각 가운데 한량 없는 세계를 자아내서 부처님의 유실력으로서 모두 청정하여 때가 없음을 보기도 하며 어떤 세계는 진흙 흙으로 되어서 지금 이 사바 세계구만요. 진흙 같은 흙으로 되어가지고 그 세계가 단단해서 그 자체가 매우 굳고 뻗세고 큼큼해서 빛이 것도 없다만 보석 같은 것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모래와 저런 흙, 진흙은 그건 악업자들이 사는 거라. 돼지는 더 악업자니까 그것이 저 농구대 속에 살지 않아요? 어떤 세계는 금강으로 이루어져서 잡념 이 금강은 지옥 세계입니다. 지옥 그 처리산으로 되어가지고 잡념하고 크게 근심 걱정을 해서 고통이 많고 낙은 적으니 박복하는 사람이 지옥 같은 세계에 처하는 바며 혹 어떤 세계는 쇠로써 이루어졌고 철로만 되었어요. 혹은 적동으로 세계가 만들어져서 돌산이 험악하여 가히 두려우니 우리 사는 세계도 돌산이 많죠. 삼각산, 뭐 도봉산 그것도 다 돌산이죠. 관악산 같은 거. 죄악자가 충만합니다. 그런데다 수도를 정해놨으니 늘 임진왜란, 병자호란, 사색당파싸움 뭐 그런 죄악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일이 많았잖아요. 석산 밑에다가 도읍전한 것은 그 평원치를 못합니다. 석산 자체는 금석을 상징하거든. 금. 그러니까 같은 산도 토산이 순우한 덕유산 같이 지리산같이 이렇게 그런 산이 더 좋지. 석산 돌이 삐쩍삐쩍한 거 그게 칼날 같아가지고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봉암사 그 산이 시커먼 산이 다 벗겨져서 하얗고 서울산이 시커마던데 지금은 하얗게 변했죠.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닦아도 안 될 텐데 그 검은
이끼 같은 게 다 벗겨지고 어떻게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세계 가운데 지옥이 있어서 중생의 고통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항상 크감 세계 속에 있어서 염해의 불꽃 바다에 막 불이 불바다가 불바다로서 타고 타는 바가 되면 탈련자요. 혹은 다시 축생의 가지가지 추루한 형상이 있으니 그 자기의 악업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모든 고뇌를 적게 받으며, 혹은 염나 세계의 기갈 저승입니다. 염나왕이 사는 기갈로 복귀고 핍박하는 바며, 불 큰 불산 위에 올라가서 온갖 극중한 고통을 받기도 하며, 혹 어떤 세계는 칠보로 갑성합니다. 이건 천궁 같은 것 좋은 거죠. 가지가지 모든 궁전이여 이것은 정업으로서 청정한 업으로 얻은 바니, 그대는 응당 세가를 관찰하라. 그 가운데 하늘과 사람과 및 하늘이 정업의 과보를 성취하여 때를 따라 쾌락을 받습니다. 낱나 탈구멍 가운데 억순화되는 세계를 사이할 수가 없어서 가지가지 모양으로 장엄하여 일찍이 핍박하거나 좁은 것이 없으면 비좁지를 아니었냐. 중생의 각각업으로 세계가 한량없는 종류라 그 가운데 취착이 생겨서 고락을 받는 것이 같지를 아니었냐. 어떤 세계는 중보로 형성해서 항상 끝없는 광명을 놓고 금강 묘련화로서 장엄하여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어떤 세계는 광명으로 자체가 되어서 광눈의 의지에서 머무르니 광명 바퀴에 금색 전단향 불꽃 구름이 널리 비추며, 어떤 세계는 원륜으로 되어서 달색이구만 향이가 모두 주포화해서 하나의 연꽃 안에 보살이 가득 충만하며, 어떤 세계는 중보로 형성되어서 색상으로 더러운 때가 없어서 비유컨대 천재의 그물이 광명이 항상 비추는 것 같으며, 어떤 세계는 향으로 자체가 되고 혹은 이 금강화와 많이 광명의 형이 관찰하며 매우 청정하니라. 혹 어떤 생각하기 어려운 세계는 화선으로 이룬 바라 꽃이 이렇게 뱅뱅 돌아있는 꽃으로 된 꽃세계란 말이죠. 꽃동네란 동네도 있죠. 화불이 다 충만하시니 보살이 널리 광명을 하며, 혹 어떤 청정한 세계는 모두 이 온갖 화수라 묘한 가지가 도량에 분포해서 많이 구름으로서 덮어 있으며, 어떤 세계는 정광으로 비춰서 금광화로 이룬 바요.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변화의 소리로서 끝없이 줄지어서 망을 이루었으며, 어떤 세계는 보살의 많이 요보의 관과 같은 세계도 있고 혹은 자리모양과 같은 세계가 있으니 화광명으로부터서 나온다. 변화 광명으로부터 그런 세계들이 나온 거란 말이죠. 혹은 이 전단의 가루와 혹은 미간의 광명과 혹은 부처님 광명의 가운데 음성으로 이 묘한 세계를 이루었으며, 어떤 청정한 세계는 한 광명으로서 장엄하고 혹은 많은 장엄이 가지가지 모두 다 기묘함을 보기도 하며, 혹은 열 국토를 묘한 물건으로 엄식함을 지키기도 하고 혹은 천국토 가운데 일체로서 장엄을 했으며, 장엄이 장교입니다. 장교를 냈으며, 혹은 억찰의 물건으로서 한국토를 장엄하니, 극락세계는 억찰의 세계에 제일 좋은 것만 뽑아다가 극락세계를 장엄했죠. 가지가지 형상이 같지를 아니하여 다 그림자 모양이 나타난 것 같으며, 말할 수도 없는 국토와 물질로 한 세계를 장엄하여, 그래서 친토가 불이구만요.
각각 광명을 놓으니 열의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며 혹 어떤 도는 원력으로 깨끗이 다시든 바라 일체 장엄 가운데 널리 온갖 차례를 보며 모두 보현의 원을 닦아서 얻은 바 청정한 국토는 삼세 세계의 장엄이 일체가 그 가운데 나타나며 나타나니라 불자여 그대는 응당 찰종의 유실력을 관찰하라 세계도 다 유실력이 다 있어요. 부처님만 유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유력이 참 전기만 해도 전기 유력이 엄청나지 않아요? 미래의 모든 국토를 꿈과 같이 다 하여금 보게 하며 시방의 일체 시방의 모든 세계와 과거 국토의 바다가 모두 한 세계 가운데 형상 나타난 것이 마치 헛개비와 같으며 삼세 일체 부처님과 및 그 국토를 한 세계 종 가운데 일체를 모두 관찰하여 보며 일체 부처님의 실력으로 미진 가운데 중생을 나타내나니 가지가지 다 분명히 보는 것이 그림자와 같아서 진실이 없으며 세계가 그렇게 장관인 대장관의 세계가 있더라도 그 다 허망한 거예요. 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엄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유역 환하라. 다 하나와 같아요. 일체 세계도 다 유역 하나요. 세계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보는 그 하나의 집착에서 세계가 있는 것을 설명을 했을 뿐이지 본래는 다 그림자와 같아 진실이 없어요. 법성원흉 무이상이요. 혹은 모든 세계는 그 형상이 대해와 같고 혹은 순위산과 같으니 세계의 세계를 사이할 수 없으며 어떤 세계는 잘난주하여 그 형상이 재망과 같고 혹은 수리명과 같으니 여러 부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시며 혹은 보륜형이 되어 있고 혹은 연화상이 있어서 팔가에게 중식을 갖추었으니 온갖 장식을 갖추었으니 가지가지가 모두 청정하며 혹은 세계가 자리 형상과 같기도 하고 혹은 다시 세목골 사무가 있기도 하고 혹은 카르가와 성각 범왕의 신과 같기도 하고 혹은 천주상토 혹은 반월과 같기도 하고 혹은 만인산과 같기도 하고 저저가 강화도 가면 만인산 있죠. 강화도에 천재 재단 모시는데 혹은 인륜형과 같기도 하며 혹은 어떤 세계의 형은 비유컨대 향해가 소용돌이 지는 것과 같으며 혹은 광명의 바퀴를 지으니 부처님께서 옛날을 장엄하고 청정하신 바라 그런 세계를 다 부처님이 과거에 장엄 청정 정불국토 하신 거요. 혹은 윤망의 형이 있기도 하고 혹은 단선의 형이 있기도 하고 혹은 불호상과 육계 강장의 안도 있기도 하며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되었어요. 혹 어떤 세계에는 불수와 같기도 하고 혹은 금광교와 같기도 하고 혹은 연산형과 같기도 하여 보살이 거기에 주변하며 혹은 세계가 사자형과 같기도 하고 혹은 바다의 조개형과 같기도 하니 조개 같은 세계가 있어요. 세계 모양이 한량 없는 모든 색상이 체성이 각각 차별함이라 일찰종 가운데 차령이 다함이 없으니 이것은 부처님 원력으로 말미암아 혼념하여 안주함을 얻으며 어떤 세계는 일겁 동안 주하기도 하고 세계의 수명이라요 혹은 십겁 동안 주하기도 하고 혹은 백천을 지난 백천과 국토 미진수를 지나기도 하며 내지 뭐요 혹은 일곱 가운데 세계가 성교가 있음을 보기도 하니 혹은 무량 무수함과 내지 부사이며 혹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혹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없기도 하고 부처님 있는 세계가 좋겠죠. 부처님 없는 세계는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 같은 거예요. 부처님 없는 세계가 좋은 게 아니라요. 혹은 어디요?
한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혹은 한량없는 부처님이 있기도 하니 국토에 만약 부처님이 없으면 타방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변화로 오시어서 위하여 모든 능사를 나타내시며 하늘에서 사라져서 및 광신하기도 하고 부모 태중에 처하기도 하며 및 출생하기도 하며 항마하고 정각을 이루어서 무상법륜을 굴리시며 팔상성도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중생은 마음에 즐기는 것을 따라서 가지가지 모양을 시연하여 위하여 묘한 법륜을 굴려서 모두 그 근욕에 응하시며 근기와 욕망이죠. 이렇게 빨리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다가까이 조금 5분이, 예? 5분이 지났는데. 난나 불찰 가운데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응하사 억천세를 지나도록 무상법을 연설하시며 하시니라. 중생이 법기가 아니면 능히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니. 중생이 법그릇이 없으면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음에 부처님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처에 다 볼 수 있느니라.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일체처에 보현보살, 일체처에 체불이 다 계시죠. 일체 난나 찰토 가운데 각각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계시니 일체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억수로 가히 사이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고 하죠. 이 가운데 낱낱 부처님이 한량없는 신변을 나타내서 모두 법계에 들어와서 중생의 바다를 초복하시니라. 어떤 세계에는 광명이 없어서 허감하고 공포가 많고 공구가 많고 이건 지옥세계요. 고척이 칼날과 같아서 보는 자가 저절로 소름이 끼치며 산독이란 말이 소름 끼쳐서 독하다 말이야. 혹은 제천의 광명이 있기도 하고 혹은 궁전의 광명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일월광명이 있기도 하여 세계망을 사이하기 어려우며 우리 세계는 일월광명이 미치죠. 어떤 세계는 자광명이 있어요. 일월광명 없이 그냥 중생들 몸에서 광명나는 세계가 있어요. 혹 나무에서 정광을 놓아서 일찍이 고뇌가 있지를 아니하니 중생의 폭력 때문이며 혹은 산의 광명이 있기도 하고 혹은 만이의 광명이 있기도 하고 세계마다 다 달라요. 혹은 등불, 우리 지금 등광명이구만요. 등불로 비치는 것이 모두 중생의 업력이며 산이나 만이 광명이 나면은 등불 필요 없이 더 좋지 않겠어요. 에너지도 필요 없고. 혹은 부처님 광명이 있어서 보살이 그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나니 이 연꽃 광명이 있어서 불꽃 빛이 매우 장엄하고 좋으며 어떤 세계는 화광으로 비치고 어떤 세계는 향수로 비치고 도향과 소향으로 비치는 것이 모두 청정한 원력으로 발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데는 어떤 세계는 구름빛으로 비치기도 하고 만이와 조개 광명으로 비치기도 하고 부처님의 실력의 광명으로 비치기도 하여 능히 여리성을 말씀하시며 여리성으로서 설법을 하시는 거죠. 혹은 보광으로서 비치기도 하고 혹은 금강의 불꽃으로 비치기도 하고 청정한 음성이 등이 멀리 진동하여 이르는 곳마다 온갖 고통이 없으며 혹은 만이 광명이 있기도 하고 혹은 엄구광명과 위에 혹자지요. 엄구라는 것은 장엄구 몸의 그 악세사리. 엄구광명과 혹은 도량광명으로 중해 가운데를 비추기도 하며 부처님이 대광명을 놓으사 화신불이 그 가운데 충만하사 그 광명이 모두 초촉 비추어서 법계에 모두 두루하시며 어떤 세계는 시비가 두려워서 아우성 지르는 거죠. 호규 고통스러운 지옥세계 같은 거죠. 크게 고통 소리를 내니 그 소리가 매우 소름이 끼쳐서 듣는 자가 염증과 공포를 내며 지옥과 죽생도와 미 염라천은 이 타각세계라. 세계 중에 제일 나쁜 세계가 그 세계예요. 지옥, 죽생, 염라계.
항상 우거운 소리를 내며 혹었던 국토 가운데는 항상 즐거운 소리를 내어서 뜻에 기뻐서 그 가르침을 수순하니 이것은 정업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라. 혹 어떤 도 가운데는 항상 재석의 소리를 듣고 혹은 범천의 소리와 일체 세주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우리 세계는 맨 그 가수들 아나운서 소리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범천 그 재석 소리도 못 듣잖아요. 혹 어떤 세계는 구름 가운데 묘성을 내고 보혜와 만이의 나무에서 음악 소리가 변만나며 부처님 원광 안에서 변화의 음성이 다함이 없고 혹은 보살은 묘한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며 불가사의한 국토에서 널리 법륜을 굴리는 소리가 나니 원력의 바다에서 나온 바 소리요. 수행한 묘한 음성이라 삼세일체 부처님이 모든 세계에 출생하시니 명호가 다 구조가시고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하는 명호요. 음성에 다함이 없으시며 혹 어떤 세계 가운데는 일체 부처님 힘의 소리로서 지와 도와 및 무량인 그와 같은 법을 다 연설하며 지란 말은 십지 같은 걸 그런 지요. 도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같은 거고 무량은 저 사무량 같은 거 자비이사 그와 같은 법을 다 연설한단 말이야. 보현의 서원의 힘으로 억찰해서 묘한 음성을 연설하니 그 음성이 우레 진동하는 것 같아서 주겁 동안 또한 다함이 없음이라. 주겁은 세 개가 있을 동안이죠. 성겁 주겁 나오죠. 부처님이 청정한 국토에서 자제한 소리를 시연하나니 시방 법계 가운데 일체가 듣지 아니하니 없도다. 대방광 불화음경 권신단 저 있는 거 했더니 여기서 끝나버렸네.